새록새록 생각나시죠? 그럼요. 10년 전. 네. 저하고 홍대의 지하 스튜디오에서 합정동이었습니다. 예, 낙검수. 네, 홍대가 아니고 합정동입니다. 합정동. 제가 그 스튜디오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죠. 박원순 후보 당시 이제 낙검수 토론회 했었고 방송으로는 안 나갔는데 그때 녹음을 중단하고 저하고 그때 대판 싸우셨잖아요. 맞습니다. 삿대질 하고 뭐 난리 났었어요. 삿대질까지는 안 했죠. 삿대질 했어요, 당연히. 아, 무슨 삿대질을 해. 아이, 그럼 그건 아니고. 울고 불고 뭐 난리 났어요. 그때. 약간 울라 그랬죠. 약간 아니지, 약간 아니지. 아니, 약간 울라 그랬는데. 그때 응? 궁금했는데 여쭤보지 못했는데 분위기가 험악해가지고 저하고 막 고성. 이 오가다가 고성은 아니고 고성이야 무슨 소리 고성은 아니고 그냥 땡깡이었지. 장관님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들더니 누군가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어준이 나더러 꺼지래. 누구한테 그때 전화하신 거였어요? 박선수구연. 박선수구연이 네. 저를 그때 이제 여기를 보내면서. 네. 애처로운 눈으로 손을 탁 잡더라고요. 손을 잡고. 예. 그러더니 저한테 가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확한 판단이. 네. 예. 호랑이 굴이다. 호랑이 굴이다. 부디 잡혀먹고 오지 마라. 정말로 그 합정동 스튜디오가 막 어두침침하고. 진짜 어두컴컴. 어두껌껌하고 무슨. 아, 그래갖고. 잘못 왔구나. 그래서 낙검수 녹음 버전으로 나간 것은 네. 그런 격한 장면이 없는데 우리가 중간에 마이크를 내리고 저하고 한 10여 분 대판했죠 그때. 대판했어요. 네. 그래갖고 호랑이 굴이라고 알고 들었는데 보니까 사자 굴이야. 사자 머리 한 사람이 안 앉아가지고. 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심각했죠. 그때. 난리 났죠. 그때.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땡깡을 피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이제 먹히겠다. 먹히겠더라고. 그래서, 땡깡 네. 정도 아니었죠. 하여튼 땡깡이지 무슨 땡. 땡깡 너무 귀여운 거고요. 단어가 대단했죠. 그때. 예, 대단했고. 그래서 이건 일방적 주장입니다. 네. 몇 년간 장관님과 제가 원수 시간을 지냈죠. 그러면서도 또 필요할 때는 또 오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여의도에 집회를 이제 뭐 낙검수 뭐 그때 막 바깥에서 뭐 많이 네. 했잖아요. 네. 뭐 무슨 막 해야 되고. 네, FTA. FTA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되고 이럴 때. 네. 그럴 땐 또 오라 그래. 그럼 또 와요 또. 그래서 내가 씩씩거리면서. 어?